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칵테일은 서브 범실 이후 안정적인 두 번째 서브를 뜻하는 세컨드 서브입니다. 아마로 몬테네그로의 화사한 오렌지와 허브향, 피노쉐리의 시원한 맛이 만나서 퇴근 후첫 잔으로 훌륭한 칵테일입니다. 즐거운 해프닝과 함께한 세컨드 서브 영상 맛있게 봐주세요. 나는 누나임. 이거 봐. 난 누나임. 난 누나임. 내가 언제 말했어? 알겠어, 누나. 누나 해. 응? 이거 봐, 이거. 나 지금 무기 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무기 반지. 완전 무기에 가깝긴 하다. 무슨 반지야, 이거? 너클이다, 너클. 진짜 웃겨 죽겠네. 이거는 그 패션의 영향이 너무 신것 같은데? 아니, 무기야, 무기. 호신용 아니었어, 저거? 호신용으로 잡힐라고. 근데 언니 이거 거의 매일 많이 끼던데, 그치? 응. 아니, 자주 끼던 거야? 응, 거의 항상 손가락 끼던 것 같아. 아, 평소에 사람 때릴 일이 많구나. 드랍해버리려고. 가문이지. 아, 그래서 이거 하는구나, 언니? 이 강냉이 바로 나와서 이렇게. 그니까. 뭐야, 화이트 와인이야? 이거는 쉐리. 드라이 쉐리. 피노 쉐리. 너 지금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안녕, 선민아. 다음에는 언니 오빠들도 절대로 너한테 택시비 내줄 거라는 생각 자체도 안할 거야 이제. 그래, 우리는 이제 헤어졌어. 아니 근데 언니 이러고 얼마 못갈 거잖아. 아니거든. 언니 그럼 꼭 제가 조심히 가. 맛있게 놀고 가. 맛있어. 네, 맛있게 맛있게. 뭐 맛있게 노는 거 맞긴 한데. 1월이야 자기야. 아니야, 내 여친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도 한 커플의 이별을 목도했습니다. 슬프다. 저런. 내가 구독했어? 응. 믿고 있었어. 좋아요 눌러. 야. 댓글도 다세요. 댓글은 진짜 뭐라고 달아야 돼? 댓글 사실 그냥 안 달아도 돼. 댓글 그 찬영이가 진짜 열심히 달아줘. 아 진짜? 찬영이랑 석현이가 매번 달아줘. 성실해. 고마워. 나 너무 지금 눈물 나. 걔네 보면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넣는 이유는 빨리 가수를 주기 위해서. 깨너름 두 개. 진짜 준다고. 코말도 2급 따면은 15만 원이고 1급 따면은 무슨 장 우정장? 모자이크장. 모자. 뭔지 알지? 들어봤어. 그거 주더라고. 장군당이 개꿀인데? 어, 개꿀이야 진짜. 응. 그 한국사 1급만 따도 25만 원인가 30만 원 주던데. 그걸 쓸까 방금. 너무 마인드가 달라. 너무 아. 마음에 드는 마인드다. 이거 아무래도 우리 동아리 사람들 이게 맞긴 해. 그러니까 뭐 돈 벌어서 뭐 하겠는데 술 그럼, 마시지. 술 마셔야지. 네, 술 먹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 덕에 제가 돈을 벌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나의 영원한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오, 인생을 사는 이유가 돈 버는 이유가 됐어. 먹고 살고 술 마시고. 그래. 거지. 알코올이지. 초연이 뭔가 되게 해탈한 사람 같은데 하는 짓이 재미이라서 공감이 하나도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세컨 서브라는 칵테일이고 세컨 서브. 그 테니스에서 서브 범실 서브 범실이 나면 첫 번째 서브에서 범실이 나면 두 번째 서브에서 또 범실이 나잖아? 그러면은 이제 실점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 점수를 깎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브를 되게 안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만큼 안정적인 맛이다 이런 느낌?